7월 31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하면서 7호 태풍 트라세의 영향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라세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딱따구리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처럼 이 딱따구리가 한 곳을 집중해서 휘벼 파듯이 일본의 오키나와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10호 태풍 독하계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기에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독하계의 8월 22일 저녁 10시 현재 위치는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동남쪽으로 약 1640km가량 떨어진 북서태평양 해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2km 40노트의 열대폭풍 TS급 세력으로 발달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의 기상학자들은 10호 태풍 독하계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소형 태풍에 불과하다라며 유럽과 미국 기상청들의 지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군발 지진과 얼마 전 한국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일본의 동북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가 계속되었으며 그것은 정체 전선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동북부 지역인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우를 내리고 있는 전선이 최근까지 계속되어서 북일본 부근에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폭우를 현재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이 만나 정체 전선이 비를 내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전선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어 일본 이 동북 북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10호 태풍 독하계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수도권과 도쿄, 그리고 동북 북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이 생긴 물길로 도로 아래 흙이 꺼질 경우 작은 압력에도 땅이 꺼지기 쉽습니다. 이 폭우가 그쳐도 싱크홀 피해는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면 물이 지면과 아스팔트에 스며들며 그 부근이 가라앉아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생깁니다. 이미 스며든 빗물이 지하수를 형성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면 밑에 공간이 형성되고 이때 압력이 가해지면 추가적인 싱크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은 10호 태풍 독하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매몰 사고와 싱크홀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